자, 롤러코스터 2입니다. 아까 도전자 공원 이거 다 깼었죠? 자, 이번에는 전문가 공원입니다. 자, 도시 저층 지역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20세기에 아르테오 건축물을 본따 마천 루티마크파크와 박드르드르를 지어야 합니다. 최소한 1100명의 고객을 공원에 유치하고 공원 등급이 700 이하로 떨어지면 안됩니다. 라고 합니다. 라고 하고, 지금 요게 공원인가 보네. 요게 지금 공원 경계주구죠. 요거는 놀이공원 소유가 아니죠. 입장료는 입장료 수입이고요. 용인이 안녕. 이건 회전 목마긴 한데. 모양이 좀 다르네. 근데 관람객이 아무도 안 오죠? 이제 나오네. 공원 등급이 700m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요 시나리오 조건이고요. 이것도 길로 처리되거든요. 이거 다 없애버립시다. 자, 공원 등급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을 발명했다는데요.
자, 등급 700 넘었죠? 진짜 이제 게임플레이는 진짜 게임플레이는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저게 최소선이에요. 저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등급이. 공간이 좁으니까. 대출 한 도구 2만 달러네. 손님도 오는 수가 좀 적네요. 많이 적은데. 자, 우든 롤러코스터 나왔고요. 원영이 안녕. 놀이공원 이게 다다. 요 초록색 땅 이게 다야 이게. 원영아, 니그 사는 데가 그 의성 어디쯤이니? 없네요. 거기가 더 크냐 아니면 그 어디야? 니 원래 살던 그 달서구의 무슨 동이냐? 그러면 거가 더 크니? 50달러. 얘는 40달러. 40달러네요. 그러니까 40달러로 설정해 놓으면 되겠다, 이거. 그 입장권. 자, 이자가 조금 비쌉니다. 보통 10%인데 여기는 12% 돼 있죠. 돈 되는 대로 갚아 나가고. 그리고 창렬 포스터가 나오면 게임이 쉬워지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혹시 그거 되나?
혹시 이게 되나? 발진 모드 되나요? 발진이 되긴 하는데, 야, 이거 발진 된다. 이어, 이게 발진이 되네, 이게. 발진이 됩니다. 발진된다는 게 엄청난 특혜예요. 발진이 되긴 하는데, 이게, 여기 어디야? 정거장에서 이게 안 되네? 정거장에서 브레이크까지 안 잡혀요. 이게 브레이크가 잡히는 게 있고 안 잡히는 게 있는데, 이건 안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시부랄. 얘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지. 자, 대신에, 요 트랙을 조금 수정하죠. 요 트랙에다가 요 사진 있죠, 사진. 요걸 넣어버리죠. 사진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수익 차이가 좀 나거든요. 자, 이제 기다립니다. 아니, 민영화 했나봐. 브레이크 대 민영화 했나봐, 아마. 아니면 씨, 어떤 개새끼에 매각했거나, 뭐 그런 거겠지. 어떤 거는, 이게 정거장에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게 있고, 어떤 건안 되는 게 있는데, 저건 안 되는 거네. 아니면 혹시 이런 건 가능한가? 좀 어거지로라도 한번 지어볼까? 이왕 짐이 창렬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요.
제로계좌 치고 어차피 뒤쪽으로 우리가 그 튕겨나가는 게 문제였잖아. 얘뭐좀 그렇다 모양이 무슨 촉수 같아. 이러면 어떨까? 자, 이러면 여기서 브레이크가 잡혀요, 그죠? 5.05면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요. 이게 조금 더 세게 하고, 조금 더 빨리 가게 하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5.12 나쁘지 않네. 이건 나쁘지 않다야. 자, 요거를 이렇게 같이 저장을 해줍니다. 이걸로 그러면 손님을 좀 끌어봅시다. 이거는 씨발 우리가 사람이 돼야지. 네가 나름 그래도 건축 전공인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니? 홍상수가 또 명언을 남겼죠. 생활의 발견에서 우리가 사람 되긴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말자. 생활의 발견은 나쁘지 않았는데, 왜 홍상수는 지금 그렇게 됐을까? 야, 롤러코스터 만지는 것도 건축 아이가?
사정이 썩 여의치 않는데요. 그래도 마케팅은 계속 해주죠. 이 공원이 좀 그게 좀 많이 적네. 그러니까 새로 유입되는 그 관람객들의 수가 좀 많이 적은 편인 것 같다. 되게 적게 오네. 야, 건축학 전공하는 놈들 빼면은 다 아마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것도 건축입니다. 그렇게 얘기할걸? 전공자들의 시각이 다가 아니죠? 현금이 없어서 뭐 도로를 못 만드니. 대출 한도야. 한도야, 한도. 돈 좀 모아서 빚을 갚아야겠다. 이대로 진행하다가는
나중에 문제 생길까 돈 때문에. 자, 관람객 300명 넘었고요. 너무하네. 너무 안 오네. 저 경찰일걸? 배경, 배경. 경찰일 거야, 저거. 총잡이 갱단이야. 봐봐, 저기 경찰일 거야. 자, 연구의 재정 날립니다. 최소로만 해줘요, 최소로만. 어차피 지금 이걸로 그게 되는데, 굳이 더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광대안하고 용하고요. 습근평이라고 해주죠. 습근평 너무 그건가? 누구로 해줄까? 임표라고 해주죠. 그, 뭐, 대통령의 와이프 이름이 누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였던 것 같은데? 아, 강청이구나. 강청. 그래. 하나도 고용해서요. 강청 저 여자가 되게 못된 짓 많이 했었습니다. 자, 강청. 노동 교화형이구나.
입장권 수입이 지금 4,000달러 좀 되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안 온다. 목표가 1,100명인데 너무 안 오네. 아니 이게 뭐 버그 같은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 말고 요쪽 말고 다른 데서도 예를 들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 길이 예를 들면 버그 때 막히거나 그런 걸 수도 있어. 문제가 뭔지 모르겠고. 아니, 말 그대로 이제 원래 요 시나리오에 사람들이 적게 나오도록 설정돼 있을 수도 있고. 잠깐 기다립니다. 기다려야죠. 보험 가치는 17만 달러쯤 되고요. 18만 달러쯤. 아, 뭐 기다린 거 외에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 지었고.
인자강? 토하잖아, 이게. 자기 내장을 쏟잖아. 저렇게 주고받는 거 아닐까? 청소부 지금 고용돼 있어. 3명 고용돼 있네. 고용돼 있어. 이 노란색 요 있네. 청소부 이름 뭘로 할까요? 강만수로 하자. 우리 형편 1100명인데 너무 느릿느릿하네. 또 이제 그 요런 게임을 하다보면은 느릿느릿하게라도 오르는데 감사하게 되지. 이게 사람들이 안오잖아. 그러면은 왜 이 새끼들 이렇게 안오냐가 아니라 아 천천히 오시는구나, 천천히 조금씩 느시는구나,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래도 게임을 끝낼 수는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 더 집시다. 또 요 폴리스 요걸로 끝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이제 이러다가 이질하다가 이제 빡치면은 이제 그 뭐야 물속에 집어넣는 거야. 새끼들이 정도가 있어야지. 요게 지금 놀이기구를 많이 만들어 주잖아요. 그 요게 단순하게 그냥 그 많이 이 사람들 보고 많이 타라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놀이기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면 공원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공원에 들어올 수 있는 이론적인 손님들의 총 개수가 총 인원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까지 와서 타든 안 타든 그건 내 알바 아니고, 물론 타면 좋겠지. 왜냐면 돈 벌 수 있으니까. 요 홀라이드 사진 가지고 돈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좋은데 사실 안 타도 괜찮다는 거야. 어쨌건 놀이공원에 들어오면은 되는 거거든. 이게 목표는. 진짜 안 들어온다, 근데.
응? 뭐 그런 것도 받았나? 받았네. 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저런 상들에 연연하지 않게 돼. 왜냐면 저 상들이 사실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 저거 받는다고 사람들이 도는 것 같지도 않고, 저거 안 받는다고 어떻게 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사실 어떤 기적으로 받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릴 때 롤러코스터를 내가 처음 해봤을 때는 와, 상 받았다 그렇게 막 설레고 그랬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좆도 아니야. 지금 조선일보 맛집 주상, 추천 맛집, 아니면 뭐 종양일보 뭐 추천 맛집, 아니면 이런 것도 있다. 그 친일 반민족주의 신문 추천 맛집 뭐 이런 거. 자, 관람객은 600명 가까이 되고요. 자, 관람객 600명입니다. 진짜 천천히 늘어나네요. 정말 천천히 늘어나요. 와, 너무하다. 너무하네요. 입장권 수입은 여전히 한 5천, 6천 달러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공원 가치는 22만 달러, 23만 달러쯤 되네. 뭐니? 아, 이놈 말이가.
자, 또 하나 짓습니다. 되게 맛있는 데였다고? 추천 맛집이냐, 추천 맛집으로 뜨느냐 안 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그때 가서 맛있게 먹었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둘다 괜찮아. 어쨌든 맛있었다는 거잖아. 자, 관람객 700명. 지난달에는 공원 입장권 수입이 7,000달러까지 올라갔네요. 거의 7,000달러. 어딘데? 의성이가. 원주라고? 그럼 뭐 타고 가니? 버스 타고 가니? 아, 차 타고. 그래, 원대하네. 야, 의성에서 원주까지 자전거로 간다 그러면은 산길 아이가? 길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험하지 않을까? 낙동강까지 가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구나. 아니, 뭐, 어디로 가든 고개는 몇개 넘어야 되니까. 명서 좋아하겠네, 명서. 명서 요즘도 그렇게 장거리를 다녀 모르겠네. 특정 놀이기구 광고 캠페인 돈 있으니까 해주죠.
더운데도 탈만해? 난 더우면 나 움직이기가 싫어가지고. 겨울에는 좀 다니는데, 나는 겨울에는 좋거든, 시원하고. 근데 기온이 한 20도까지 올라가도 아 움직이기가 싫어. 너무 더워. 현기증 나고. 자, 마케팅 최저 비용, 최저 기간은 조조구나. 야, 요즘 날씨도 더워, 임마. 거시 에너지에도 지금보다는 10도 정도 내려가야지 좋지.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좋겠다. 한 영상 0도에서 한 10도 사이, 그 정도가 타기 좋은 것 같아. 그 정도가 되게 시원하고 움직이기도 좋고. 나는 그러네. 거기서 더 추워지면은 손이 너무 시렵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은 땀이 나고. 아니, 아 그니까 체질마다 다른데. 그래서 난 겨울에는 살이 좀 빠지고 여름에는 살이 찌고. 안 움직이니까. 자, 관람객 800명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는데, 나 1시간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씨부랄,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고 있거든? 좀 짜증나네요. 반 가격이나 무료 이건 하지 말고요. 나머지 마케팅들을 조금씩이라도 해서, 그 중에 한번 모아봅시다. 아, 계속 마케팅 해줘야 돼. 대출금 갚고 마케팅하고 기다리고, 대출금 갚고 또 마케팅하고 기다리고. 진짜 좀 비정상적으로 안 오는 것 같긴 하다. 이렇게까지 보통 안 오진 않는데. 지금 이게 사람이 안 오니까 내가 타르타로스 같은 거 만들 수도 없고. 그러네. 회전 옥마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끝나고 나서 출구를 여기 벽으로 틀어막아 버리면 그 새끼들이 땅 밑으로 사라진단 말이야. 그 친구들만큼 또 새로 손님들 받을 수 있어서 그게 좋은데. 지금 꾸라지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만약에 없애면 걔들 만큼 안 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지금 1시간 2분째고요. 플레이 시간 1시간 2분째고, 시간은 2년 3월입니다. 2년 3월. 너무 비싸? 좀 처먹으면 되지 그냥. 비싼 대로. 햄버거도 내가 가격을 좀 올려놨었었는데 햄버거는 괜찮고 음료수는 비싸다고 나는. 관람객 884명. 자, 그 와중에 빚은 꾸준히 갚고 있고.
자, 900명이고요. 원영이 놀이공원 가본 적 있나? 20년 전 좀 젊게 살아라 임마. 자, 900 하고도 14명. 자, 반가격 입장권 뿌리고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죠. 이렇게 못 나가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러면 출구로 못 나갑니다. 어차피 우리 목표는 1100명이니까 내 생각에는 해볼만할 것 같은데. 자, 구국의 결단. 이거 안 타고 누구랑 그 어제 사귀던 사람이랑. 근데 그러면 거 가가 뭐 있는데? 아, 이게 내 말은 기구도 안 타고 뭐 있냐는 거야. 아, 그래, 꽃 보러 왔었구나. 난 최근에 몇 번 가볼까 생각이 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간 적 안 갔었거든. 근데 씨발 지금 정부 새끼들 더 믿을 수가 없고. 자, 970명 넘었죠, 그죠? 이제 900, 거의 80명쯤 되네. 자, 이제 이대로 100명만 더 모으면 됩니다, 100명만. 지금 좀 있으면 보면은 집에 가는 길을 찾고 못 찾겠어요. 이렇게 뜰 겁니다. 곧 있으면. 그때가 임계점인데. 얘 뭐야 이거? 롤러코스터. 아, 롤러코스터구나. 자, 원영이 니 출근은 어떻게 하니? 그러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부터 그냥 바로 출근하니? 자, 1020명. 금요일에 출근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다음 주부터는 몰라도 금요일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격리는 목요일까지다. 모르겠구만. 자. 자, 1035명. 메트로폴리스가 아니고 게토폴리스군요.
자, 50명 남았어요. 10명. 내 생각에 휴가 쓰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닌 왜, 임마. 닌 왜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안 해주나? 아니 뭐 집에 갖고 와서 할 수 있고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없고? 그럼 좀 나았을 거야. 자, 1067명. 천... 자, 이제 사람들이 집에 가고 싶어서 등급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30명 남았는데 28명, 27명, 26명, 25명. 아아 그렇구나. 그래도 뭐 하루 더 쉬지. 뭐 하루인데 그냥 하루만 더 쉬면 되는데. 자, 10명 남았습니다. 다행히도 집 가는 길을 못 찾겠다 그런 항인 아니고요. 5명. 경로가 더럽다 그런 항이었고. 아이고 등급 떨어진다. 100명, 1100명, 1100명, 1100명. 아이씨. 됐다, 깼다. 아슬아슬했네. 자, 도시 저층 지역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20세기의 아르데코 건축물을 본다. 마천루 테마파크를 제외합니다. 최소한 1100명의 고객을 공원에 유치하려면, 유치하되 공원 등급이 70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공원 가치 26만 1659달러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거 보이죠? 그죠? 다 집에 못 가서 빡친 놈들인데, 이거. 자, 전문가 공원 첫 번째 미션이었고요. 두 번째 미션은 로큰롤. 요까지 계속 이어서 해보죠. 영상 끊고요.